대리 심각스, 심각스. 심각. 심각? 가족들. 어. 왜 심각? 아빠. 어. 배, 배. 배? 큰일 났어, 큰일 났어. 호들갑을. 아니,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말랐잖아, 좀. 배만 나와가지고. 심각, 심각은 뭐 옛날. 다이어트 해야 되고, 인치도 줄여야 되고. 이게 진작에 했어야 됐어. 뭐, 표준? 응? 뭐, 근데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배만 조금 나온 거 외에는 다른 거는 그냥 정상이랄까, 표준이랄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어떡해. 술자를 재봐야 되겠다. 어. 여기 서봐요, 이쪽으로. 좀 빼면 좋지, 당연히. 허리 서봐요, 여기. 허리 좀 재봐야 돼. 이거 왜 먹어요? 내장지방이, 내장이요. 이게 무슨 배가. 사실 몇 년 또, 몇십 년 동안 묵힌 배야, 이게. 아유, 내가 재겠다. 얘들아. 어. 이것 좀 봐라. 얼만데? 97? 98. 98이면 어? 38인치야. 뭐? 98. 아니 그 여자 양준혁이나 누구 그. 아니 보기는 원래 운동선수였으니까 원래 신 거고. 그 사람은 거구지 거구. 당신은 어. 다리 가늘지. 이 팔다리 다 가늘잖아. 여기만 나왔잖아. 배만 까 균형이 안 맞아. 팔다리가 가늘고 배만 나왔다. 그러면 정말 운동을 안 하신 거야. 그래서 배만 볼록 나온 것이 약간 ET 느낌이 조금 네 ET 몸매 같아요. 운동을 해야지. 좀 운동 좀 하면 또 금방 빠지잖니. 그리고 네. 식단도 조절해야 된대. 막 기름지고 라면 먹 라면 먹으면 안 돼. 라면 어, 라면 원래 안 돼. 라면 맛있는데. 탄산 뭐 이런 거. 그 맛있는 거를. 아. 오늘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먹고 끝내. 안 돼. 네. 라면은 내일부터 먹고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이제 딱. 아니야. 안 돼요. 아버님 간식 창고인가 봐. 와. 탄산음료하고. 와. 어, 아빠 어제 여기. 어제도 먹었지. 아빠 출입 어제? 어제 한 개밖에 안 먹었는데? 당연히 한 개밖에 안 먹어야지. 어, 좀 자주 드시는 편이시구나. 내장 지방이랑 이게 너무 심해. 빨리 그래서 병원에서 운동하래? 인치 줄여야 된다고 했어. 그래, 하여튼 오늘부터 그럼 운동? 라면 줄이고 운동. 운동하고 운동. 운동하고. 내가 좀 약간 특훈을 좀 시켜야겠어. 특훈? 뱃살 해라. 뱃살 빼는 운동부터 해야 돼.